자, 이제는 구장 보자, 구장. 구장 무조건. 무슨 조건? 자, 야, 적분은 미분의 반대야? 알겠지? 네. 자, 라지 FX를 뭐 했어, 우리가? 라지 FX를 미분했다고. 알겠지? 이거 갖다가 거꾸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야? 적분. 적분이라고 얘기를 해. 거꾸로 가는 걸 적분. 맞지? 그랬을 때 이제 미분 기호가 있었잖아. 미분의 기호가 뭐예요? dx분의 d의 fx 이렇게 쓰는 거지? 네. 그지? 그럼 이 새끼를 뭐한다? 미분한다 이런 뜻이지? 이 새끼를 미분한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럼 적분도 뭐 기호가 있어야지? 그럼 인테그랄 어떻게 했어? fx, dx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인테그랄 dx 하면 이게 뭐야?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야? 적분하세요 이런 뜻이고 뭐를? 요게 목적어야 알겠지? 이게 목적어고 이걸 우리는 피적함이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피적함. 피적함, 피적분 함수, 적분 당하는 함수 이렇게 부르겠다고. 알겠냐? 그지? 그럼 쟤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쟤를 적분하면 뭐가 되냐는 이거 봐봐. 얘를 적분하면 얘지.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이리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쟤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 뭘 미분하면 얘가 되니 이런 뜻이지. 네. 거꾸로 해석하면 이해돼? 네. 뭘 미분하면 얘가 되니 이런 뜻이잖아. 그럼 뭘 미분하면 돼 지금?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라 써준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근데 봐봐 선생님. 근데 봐봐.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봐. 뭐 나와? ex. x제곱 더하기 2를 미분해봐. 뭐 나와? x제곱 더하기 3을 미분해봐. 그러니까 미분해서 2x가 나온 놈은 졸라게 많지. 그지? 그런데 적분을 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지는 알아 몰라. 몰라요. 적분을 하게 되면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나. 여기까지는 똑같지 어찌됐든. 네. 이해되는데. 맞지? 그래서 뭐만 다르다? 상수만 다르다? 그래서 C를 달아야 돼. 알겠어요? 네. 그치? 그래서 왜 부정적분이야?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야. 정확한 함수로. 알겠냐? 네. 그래서 이거 부정적분이라 그래. 네.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인테그럴 dx 적분. 알겠지? 적분하세요. 뭐를? fx를. 이해 돼? 그러면 결과물은 뭐야? 뭘 미분하면 제가 되냐를 해석하라고 거꾸로. 뭘 미분하면 제가 되냐를 해석하라고. 네. 이해 돼요? 자, 여기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좀 보자. 적분과 뭐의 관계? 미분의 관계. 자, 우리가 라지 FX를 뭐 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되지. 네. 스몰 FX를 적분하면 뭐가 되더라? 다시 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달아야 돼? C를 달아야 되겠지? 네. C를 달아야지. 적분을 하게 되면 C를 달아야 돼. 이걸 기호로 써보자. 뭐로 써보자고? 기호. 기호로. 기호로 쓰면 얘를 미분하세요는 dx분의 d야? 그 다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걸 적분하세요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 fx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지. 네. 자, 해석해 본다. 해봐. 해석해 볼 거야. FX를 뭐 하래? 미분하래지. 그걸 적분하래. 자, FX를 미분하래. 1, 2가지. 네. 다시 적분하니까 자신인 거지. 네. 다시 미분하니까 1, 2가지. 적분하니까 다시 1, 2가지. 근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뭐가? C.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나오는데. 미분하고 적분하고. 알겠어? 적분하고 미분하고. 어쨌든 다 자신이야, 자신 일단은. 근데 적분을 나중에 하면 뭘 다르라고? C를 다르라고. 알겠지? 적분을 나중에 하면 C를 다뤄라. 네. 그 다음에 이번엔 FX를, 스몰 FX를 적분했어. 뭐 했다고? 적분. 적분하게 되면 라지 FX 더하기 C지. 맞아요? 네. 이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이 새끼를 뭐 하래? 이 새끼를 미분하래. 이 새끼를 미분하면 다시 뭐가 돼? 그냥 스몰 FX가 되겠지. 네. 이해 되니? 네. 써볼게. 자, 적분하래. 인테그랄 라지 FX. 아니지. 인테그랄 스몰 fx dx지. 맞아요? 네. 이걸 다시 뭐하라고? dx. 적분. 아니 미분. 그럼 dx분의 d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얘는 뭐가 돼야 돼? 스몰 fx. 그렇지. 스몰 fx가 된다고. 자, 얘는 얘를 적분하고 미분하래잖아. 자, 봐봐. 여기 있지 여기?
적분하고 미분하잖아. 자신인 거지. 적분, 미분, 자신. 알겠어? 근데 미분할 때는 그냥 튀어나오면 된다고. 이해되는데? 네. 됐어? 그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 여기 봐.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 그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함수 미분하면 얘 나오지 그냥. 네. 이해되는데?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를 적분한 걸 미분하니까 자신 튀어나와야 된다고.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적분법. 무슨 법? 적분법. 적분법이라는 거는 뭐냐면 적분 공식이야. 뭐라고? 적분법이라는 건 적분 공식. 알겠지? 적분법이라는 건 적분 공식이야. 봐봐. 자, 인테그랄 x n승 dx. 쟤를 적분하래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라고. 뭘 미분하면 너가 되냐면 해석하라 그랬어 안 그랬어? 여기 있는 걸 미분하면 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뭘 미분하면 제가 돼? 일단 x에 n 플러스 1을 미분해야 차수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근데 n 플러스 1이 앞으로 나와 안 나와? 그럼 그거 죽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거 죽여줘야 되니까 여기 뭐 n 플러스 1분의 1하고 더하기 c 이렇게 달아버리면 돼 안 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지? 됐죠? 네, n 더하기 1분의 1, xn 플러스 1 더하기 c. 됐죠?까지? 응. 적분법 외워놔야 돼. 자, 그 다음에 1dx. 뭐 dx? 1dx 이거 적분해봐. 뭐 나와? x? 됐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적분의 계산 성질. 뭔지? 성질. 적분의 계산 성질인데 보세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인테그랄 fx 플라마이나 gx dx 이렇게 있어. 그럼 쟤는 인테그랄 fx 플라마이나 fx dx 플라마이나 인테그랄 gx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 x 제곱 x 더하기 1 dx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적분할 때 따로따로 적분하면 된다 이거지 그냥. 이해돼요? 그래서 3분의 1의 얼마? x3승 2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다 의미를 하나 부여해주면 이런 거지. 이렇게 가는 건 니들도 다 해. 알겠어? 항상 거꾸로 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거꾸로 갈 때 적분이 뭐 하면? 적분이 안 되면 합쳐. 알겠지? 적분이 안 되면 합치라고. 알겠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네가 다항함수 적분밖에 안 배운다고. 현재 상태에서는. 알겠냐? 그러니 다항함수 적분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이 새끼가 만약에 분수함수야. 이 새끼가 분수함수야. 이해돼? 그럼 적분이 안 되겠지? 그럴 땐 합치라고. 합치면 다항함수로 바뀌어. 알겠어? 네. 그러니 의미 부여하자면 이렇게 있는 게 적분이 안 되면 쪼개. 알겠어? 각각이 적분이 안 되면 합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k의 fx dx. 이렇게 되면 저 k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숫자는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숫자는 뭐 할 수 있다고? 네. 빼낼 수 있다고. 나 보세요. 인테그랄. 인테그랄 tx 제곱에 dt래. 그지? 자, 아까 설명 하나 안 했어. 얘를 보니까 적분 변수가 t인 거야. 알겠어? 얘를 보니까 적분 변수는 t라고. 그지? 그러니 누구 입장에서는? 적분 입장에서는, 적분 입장에서는 x 제곱은 계수인 거지. 이해돼 안 돼? 네.
네. x제곱은 계순 거기 때문에 x제곱은 앞으로 뺄 수 있다 없다? 있어. 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개념 1, 2 문제 풀어보자. 자, 402번. 자, f(x)의 부정적분, 부정적분 중 하나가, 부정적분 중 하나가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래. f(x)의 뭐가 최고가 얼마래? 4래. 맞지? 상쇄를 구하란다. 봐봐. 이 새끼 적분 친 게 얘란 얘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새끼 미분 친 게 이 새끼란 얘기 아니야? 맞아요. 얘를 적분 친 게 너니까, 부정 적분 중 하나가 얘니까, 이 새끼의 적분 중 하나가 얘니까 이 새끼 미분 치면 얘지. 네. 그죠? 그러니 fx는 뭐라 쓸 수 있어?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 네. 그럼 이 새끼 최소값 찾는 거는 너네들이 해. 네. 알겠죠? 되죠? 네. 네. 그 다음에 404번. 자, 자 문제가 이제 요런 것도 나와. 요런 거 아이고 이런 씨 5번이라 닦아. 5번? 5번 알겠지? 5번이 이제 기타인데 문제를 풀기 위한. 자 1번 뭐냐면 방금 봤던 것처럼 F의 부정적분, F의 부정적분이 G래.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새끼 적분 치면 얘니까 이 새끼 미분 치면 얘인거지?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니가 뭘 잡아야 돼? G'이 F인거야. 이해 되죠? 저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나와. 인테그랄 fx dx는 gx 이런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하면 이 새끼는 무조건 미분이야. 양변. 양변 뭐하라고? 미분. 그럼 이거 봐봐. 이 새끼 미분하면 뭐 되지? fx. 이 새끼 미분하면 fx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이 새끼 미분하면 g'x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다고.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들어. f 함수랑 스몰 f 함수가 공존해. 이게 뭔 얘기야? 이 새끼 적분하면 이 새끼고 이 새끼 미분하면, 그러니까 적분 미분 함수가 공존한단 말이야.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되면 100% 양변 미분이야. 알겠지? 야 100%야 이 세 가지는. 알겠? 꼭 알아야 돼? 쌤 잘 치세요. 원장님은요? 잘 친다 그랬었는데. 근데 맨날 방구 치더군요. 아 맞아. 원장님 맨날 방구 치더군요. 내가 어렸을 때 잘 쳤어. 난 치고 안 치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난 어렸을 때 못하는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아야지 그거 고민 많이 했어요. 할 줄 없, 할 줄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시간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날 야구선수로 키워서 메이저리그 1호가 나였을 거야. 너는 안 믿지? 우리 어머님이 날 배드민턴 선수로 키웠으면 이용대 저리가 나였을 거야. 진작에 막 세계를 다 쓰고 다녔을 거라고. 내가 스포도 마찬가지인 거고. 안 믿네 애들이 진짜. 정말 다 됐다는 게 뜨니까? 어? 맞아. 기본적으로 IQ가 148이야. 너는 IQ, 너 IQ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몇인데? 너 IQ 144야? 혹시 루트 아니냐? 사실을 얘기하시지? 12자리였어? 야골루지? 그치? 너 머리 좋다. 너 머리 좋은 거 같아. 너도 뭔가 이렇게 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면 금방금방 되지 않아? 어? 선생님 어렸을 때 오락실 가고 내가 오락하고 있잖아? 내 뒤로 한 2, 30명 있었어요. 내 거 하는 거 보니라고. 그 정도로 게임 잘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거의 게임 신이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일요일날은 유일하게 우리 어머니 맞벌이 하셨으니까 일요일날은 이제 유일하게 집에서 쉬고 싶으시잖아. 그지? 일요일 오전에 나는 일어나면 배가 고프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밥을 차려주기 싫어하셔. 그러면 천짜리 하나 이렇게 줘. 짜장면 사 먹어라 얘야 하면, 그지? 그럼 짜장면 입상이 600원이야. 그지? 그럼 짜장면을 먹고 400원이 남잖아. 400원을 가지고 오락실에 가는 거야. 한 판 하는데 50원이거든. 그럼 8판을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당시에 물가로 따지면 싼 건 아니야. 짜장면 600원이었으니까. 대비를 해봐. 알겠지? 아무튼 그랬는데, 짜장면을 먹으면 오락을 8판밖에 못 하잖아. 그냥 짜장면을 안 쳐먹으면 20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지? 네. 근데 배는 졸라 고프잖아. 네. 그럼 니네 크림빵 알지? 삼립에서 나오고 동그란 거. 네. 그게 그 당시에 100원이야. 100원인가 50원인가 그래. 그럼 그걸 하나 사 먹고 나머지 900원 갖고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하는 거야. 일요일마다. 그지? 일요일날 오락해도 봐주셨어. 그래서 내가 오락을 하면 내 뒤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오락이 뭐 마계촌, 원더보이. 앉아서 하기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다 내 가서 구경하느라 정신을 못 차렸지. 금방금방 배웠어요. 되게 잘했어.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진짜 얘들아. 어렸을 때만 아니라 29살 때까지 그랬어? 네. 너도 술, 담배를 많이 해라. 알겠지? 이게 내가 나빠지더라고. 선생님은 우리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술을 1년 365일 중에 365일을 마셨어. 그거 농담이고 머리 나빠진 이유가 있어. 근데 술 때문인 건 맞아.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얘기는 알겠지? 나중에 영상 안 찍을 때 좀 해줄게. 지금 무슨 집안 내력, 집안에 있었던 일어난 일만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3x 제곱 마이너스 fx dx는 x 3승에. 그러니까 너 벌써부터 술 마시지 마 이 새끼야, 알겠냐? 어? 너 존나 잘 마신다며. 소문 쫙 났어. 어? 플래카드 붙어 있지 않아? 술 마시지 말자 막 이러면서. 누구야 술 마시지 마 막 이런 거. 미안해. 너 네가 그렇게 아무 반응 안 하면 얘네들이 너 진짜 술 마시는 줄 알잖아 이 새끼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언제 마셨다고? 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지. 그지 않아? 네 입이 틀렸어 근데. 이걸 네가 인정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 새끼야. 이렇게 놓고 fx에 대한 얘기를 하래. 자, 뭐 해야 돼? 인테그랄 fx는 gx 꼴이지? 뭐 하라고? 미분하라고. 그러면 쟤 미분하면 뭐가 돼? 얘 미분하면? 해석해. 얘를 적분한 거지? 네. 적분한 걸 미분하잖아. 적분한 걸 미분하면 네. 자신인 거지? 네. fx는 3x 제곱이야? 마이너스 4x 더하기 이렇게 되는데. 맞아요. fx 그릴 수 있지?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옆에 넘겨보시면 405번 몇 번? 405번. 405번 인테그랄 ax 4승 dx 마이너스 인테그랄 dx 제곱 dx고 f0은 f1이냐? 맞아요? 네. 상수 a를 구하래? 이거 적분해봐. 이게 fx지? 네. 야 조용! 자, 이게 fx지? 네. 옛날 같았어 봐. 소실적 같았으면 언제 너 뭐하냐 지금? 이렇게 서가는 거 안 보여? 존나? 저 조용히 안 시킬래? 이랬을걸? 지금 내가 언제한테 그런 짓 당하고 있어. 자, 이거 봐봐. 그 얼마야? 5분의 1에 AX 5승 인정? 네. 맞지? 얘는 3분의 1에 BX 3승 인정? 인정. 0두면 0이지? 네. 1르면 5분의 1 A 마이너스 3분의 1 B지? 네. 맞아? 네. A가 5고 B가 3이면 0 맞아? 네. 문제도 구하라는 게 뭐야? A분의 B지? 5분의 3 하면 되겠어? 막 속으로 씨 미친 장난해 갑자기? 갑자기 막 특정값 만들어 놓고 왜 이래 그지? 자, A가 10이면 B가 6이어도 되지? 네. 그래도 5분의 3이지? 네. 어차피 비율 찾는 거잖아. 식은 하나밖에 없고. 네. 알겠죠? 몇 시야? 거의 3시 57분. 자, 406번 보세요. 뭐 보라고? 406번. 자, fx는 인테그랄 x-2에 x제곱에
x지? 네.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3x 마이너스 2의 x 제곱에 x 더하기 1의 dx잖아. 네. 자, 저 적분하래잖아 지금. f0은 네. 3이야. f0은 3이고 f 뭐 구하래?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구하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인테그랄. 일단 저걸 전개해서 적분을 해도 무방은 해.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공통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좀 귀찮으니까 합쳐버리면 좋지 않겠어? 네. 맞지? 합쳐버리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묶어버리니까 4x 빼기 4지? 그러면 4 꺼내면 x 빼기 1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럼 저 새끼가 x 3승 빼기 1 이래야 되는 거 맞아? 네. 됐어 안 됐어? 이게 fx인 거잖아. 적분해서 풀면 되겠냐? 네. 이래죠? 자, 빨리 407번 빨리 봐봐. 분수로 돼 있지?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뭐하라고? 합치라고. 합치라고.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개념 0, 2번까지들 다 풀어와. 네. 뒤에 것도. 어, 그리고 앞에는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 아, 풀어와요. 다. 1등급 완성하기 빼고 풀어와. 오. 얘는 지금 풀 거 많아.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 67쪽부터 풀어야 되는 거지? 1등급 완성하기 빼고 9단원까지 풀어오시라고. 알겠니? 네.